I'm happy on my own,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. 안녕 우연이들, 연우입니다.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영상을 들고 왔어요. 여러분, 요즘에 낮에는 나가면 덥더라고요. 저 지금도 조금 땀이 나는 것 같은데,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반팔 모음집이에요. 근데 여기다가 핏이 예뻐서 살짝 군살을 가려주는 그런 핏도 제가 전문이잖아요. 오늘 브랜드별로 가격대별로 제가 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정말 자주 입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입는 최근 저의 최애 반팔 티셔츠. 얘는 소재감 보면은 정말 얇고 후들후들한 스타일이거든요. 각 잡히는 거 없는.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이렇게 내려오는 핏이라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 완성이 되더라고요.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루즈한 편이죠. 근데 어깨 이 소매 부분 봤을 때 과하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리여리한 선을 되게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. 또 이 옷의 가장 큰 포인트가 각기 다른 이 폰트에 또 각기 다른 이 컬러 아니겠습니까? 딱 여름에 어울리는 이 청량미 있는 컬러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이거는 여름에 또 유난히 잘 입겠다 싶었고요. 단점이라면 워낙에 소재가 얇고 후들후들하게 때문에 빨래 해가지고 대충 던져놓으면 워낙 구겨져서 갑자기 잠옷스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 저는 항상 입을 때 꼭 스팀을 쫙 해서 입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믿고 사는 브랜드, 제 최애 브랜드 로클에서 티를 샀는데 여러분, 진짜 하다못해 이제는 반팔 티셔츠까지 핏이 너무 예쁩니다. 우선은요, 이 컬러감부터 보고 가실게요. 팬덤이 이미 짱짱한 화사한 라이트 그레이 컬러예요. 이거를 여름에 어떻게 안 입냐고요, 여러분.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안에 이런 색감도 되게 예쁜데 와중에 이 속에 이 검정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. 강아지 또는 고양이. 저는 뭔가 볼수록 강아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티셔츠는요 굉장히 박시해요. 정말 큰 사이즈다. 얘는 보면 이렇게 소재감이 단단하고 탄탄하고 살짝 두께감도 기본적으로 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박시한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티셔츠고요. 평소에 이렇게 너무나 박시한 스타일의 반팔 입었을 때 좀 부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매 반팔을 꼭 접어서 입어주세요. 저는 그냥 가볍게 두 단 정도 접는데 그러면은 팔 부분이 훨씬 더 경쾌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워낙 큰 티셔츠라 이렇게 접어 입는 거 굉장히 예쁜 빈티지한 데님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티 하나로 좀 스타일리쉬하게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서 예뻐요.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 잘 입는, 그래서 지금 세탁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얼룩도 졌거든요. 여튼 얘는 밀로우먼 제품이에요. 지난번에 밀로 제품 샀을 때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 티를 샀는데요. 정말 제 스타일인 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전 이 빼곡한 레터링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을 잘 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티셔츠 보면은 진짜 쫀쫀 짱짱한 느낌이고 엄청 화사한 화이트 컬러예요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말 박시하고 루즈한 핏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접어서 입는 거 추천을 하고요. 원단감 때문에 후들후들 내려온다기보다는 조금 각이 잡혀서 내려오는 느낌. 자켓 같은 아우터 이너에도 충분히 코디하기 괜찮을 것 같고 단독으로 코디해도 이것 때문에 좀 포인트가 굉장히 잘 된 느낌이에요. 바지도 당연히 잘 어울리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짧은 기장의 스커트랑 입었을 때도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놈 기본 티로 굉장히 괜찮다 싶었어요. 그리고 제가 매 시즌마다 꼭 여기 거를 구매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반팔 티 인기 순위 미쳤더라고요. 바로 론론 제품인데요. 론론 뭔가 발음하기 어려운 것 같아. 어쨌든 이렇게 지금 리본 코어에 딱 맞는 대왕 리본 이렇게 박혀 있어요. 후기가 왜 좋을까 하고 입어봤더니
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몇 번 빨면 금방 해져서 보내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굉장히 탄탄하고 질이 좋아요. 제가 론론 제품을 매번 소개하는 이유가 정말 샀을 때 성공률이 높다. 그리고 사놓으면 진짜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. 이 제품 봤을 때 실루엣을 보면요, 굉장히 이 친구도 박시하고 루즈하죠.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여리여리하게 흐르는 그런 실루엣이 연출이 돼요. 엄청 박시한 느낌이긴 하지만 입었을 때 옆통 같은 게 살짝 잡히면서 내려온다고 해야 되나? 이 친구는 보면은 원단이 쫀쫀하고 짱짱한 건 맞지만 막 단단하게 잡힌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싹 감기면서 내려오는 실루엣이 예뻤던 것 같고, 사실 이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리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워낙에 큰 리본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시선이 이렇게 몰리잖아요. 그래서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진짜 명불허전 티셔츠가 하나 있습니다. 역시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CN가 CN을 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지금 보여드렸던 티셔츠들이랑은 조금 다른 무드예요. 약간 나그랑 이렇게 배색 라인이 들어가고 가운데 귀엽게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 있는데, 요거요, 약간 입을 때 보면은 여기 소매를 살짝 물어요. 근데 이게 좀 과하게 깡 하고 물어버리면 이 상체에 부각이 더 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, 팔뚝 부자들은. 근데 이게 그냥 살짝만 무는 스타일이고 너무 짧지 않은 길이감이라 오히려 팔뚝이 조금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티셔츠 자체도 보면은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애들처럼 박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좀 여유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포멀한 그런 티셔츠고요. 길이감이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, 약간 골반 라인을 이제 여유롭게 덮어주는 길이이기 때문에 저처럼 죽어도 너 입 안 하시는 분들 요거 빼입해도 정말 예쁘게 입을 것 같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이 캐주얼하고 진짜 러블리하면서 핏까지 예쁘니까 요거는 뭔가 놀이공원 갈 때 입기에도 좋을 정도로 와 진짜 예쁘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대성공이다.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. 사실 제가 여기도 정말 매번 믿고 하나씩 꼭 구매를 하는 브랜드인데요. 이번에 반팔티를 한번 사봤거든요. 바로 여러분, 던스트입니다. 이 뒤에 로고가 참 예쁜 것 같아요. 앞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. 제가 던스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서 내 몸에 착붙으로 맞는 사이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하다못해 이런 반팔마저도 사이즈가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 티셔츠를 구매할 때 사이즈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거예요. 너무 슬림 핏, 너무 포멀한 핏은 피하고 싶어가지고 리뷰를 좀 보는데 옷이 크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XS몰 한번 사봤거든요. 근데 작아요. 그러니까 막 슬림 핏, 막 타이트하다는 게 아니라 애매해요. 저는 이렇게 포멀하고 슬림핏을 잘 안 입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, 평소에 티셔츠랑 바지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할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막 몸에 붙고 체형이 부각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. 빼입하기가 조금 애매한 느낌? 너 입, 청바지에 그냥 넣어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빼서 입었을 때 참 애매하다 싶었어요. 요거는 일단 아마 뒀다가 여름에 그냥 바지랑 입을 때 뭐 반바지 코디랑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길이만 좀 짧았어도 딱 좋았을 텐데 뭔가 아쉬워요. 요것도 요즘 되게 핫한데 제가 구매하고 뒤늦게 후기를 봐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잘 맞겠다 싶어서 구매했는데 후기가 다 작다고 그러더라고요.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얘는 타입 서비스 브랜드 제품이고 얘랑 동일한 핏으로 티셔츠가 몇 개 있었는데 저는 이 그래픽이, 이 산뜻함이 딱 마음에 들어서 얘를 골랐습니다. 근데 제가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지금 딱 봐도 작잖아요. 작거든요? 근데 핏이 진짜 예뻐요. 뭔가 좀 슬림해 보이는 포멀 핏. 저보다 조금 더 체형이 좀 마르신, 날씬하신 분들이 더 잘 소화를 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워낙에 이 팔뚝 부자에다가 상체가 좀 많이 부한 느낌이긴 한데 이 티셔츠 입었을 때 막 군살 같은 게 부각되는 느낌 없이 좀 늘씬해 보인 효과가 있어서 뭐지?
잘 나왔네?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얘도 이렇게 딱 보면은 한두 번 입고 빨면 못 입을 것 같잖아요, 느낌이. 근데요, 소재감, 이 조직감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고 쫀쫀하게 나오거든요.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랐습니다. 완전히 새하얀 화이트는 아니에요. 그냥 아이보리 깔이라고 해야 되겠죠? 슬림 포멀한 핏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 길이감까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얘는 이렇게 보면 라벨까지도 되게 예쁘네요. 인쇼에서 조금 갓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기본 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대성공템을 발견했습니다. 정말 날씬해 보이는 티를 제가 찾았어요. 바로 역시 저의 사랑 가네스라인데요. 기본 티마저도 잘해버립니다. 제가 일단 네이비 색으로 하나 골랐는데 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컬러별로 쟁여도 와 정말 아깝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소재감부터 볼게요. 되게 시원해 보이는 이런 조직감 딱딱 느껴지는 그런 소재감이고 이렇게 넥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음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. 이 친구도 보면은 여기 반팔 소매 짧잖아요. 근데 딱 군살까지만 커버를 해줘요. 팔도 보면은 여기 중간에 살짝 얇아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얇아지는 부분만 노출이 되도록 가려주니까 팔뚝이 오히려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상체 보면은 지금은 딱 보면 그냥 일자 같긴 한데 입었을 때는 막상 라인이 진짜 살짝 사는 느낌이라 저 이거 입고 진짜 셀카도 몇 번 건졌거든요. 핏이 예술이야. 되게 사람이 갑자기 날씬해진 느낌이라 이거 진짜 대성공템. 그래서 이것도 여름에 필수로 하나 쟁여놓으면 정말 휘뜸마뜸 잘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이 제품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핑크가 됐죠? 요거는 반팔 니트 제품이고 정말 화사한 꽃분홍이라 와 이런 컬러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진짜 반팔 니트 성공하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? 저도 성공한 반팔 니트가 많지가 않아서 성공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니트와 그 반팔의 조합은 정말 날씬해 보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실루엣이 지금 이렇게 싹 내려오면서 살짝 걸쳐진 이 느낌 너무 예뻐요. 진짜 자연스럽죠? 그리고 워낙에 얇고 이렇게 또 후들후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부해 보이는 거 전혀 없어요. 팔뚝을 보면은 얘도 살짝 좀 무는 스타일인데요. 보면은 지금 짱짱한 게 아니라 그냥 좀 힘없이 물어준 느낌이죠. 그래서 오히려 팔뚝이 좀 더 날씬해 보이면서 이 고무줄 때문에 조금 이 어깨 부분이 볼륨감이 살아요. 그래서 여기가 강조되지가 않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넥라인도 진짜 여리여리하게 딱 쇄골 라인만 드러나는 요 넥라인까지 진짜 예쁘더라고요.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데님 팬츠랑 딱 하나 코디했을 때가 진짜 스타일리시하고 핏 예뻐서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요청이 많았던 핏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쁜 반팔티 모음집을 보여드렸습니다, 여러분. 이 중에 당연히 하나쯤은 취향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조만간 지그재그 영상으로 금방 찾아올 테니까 딱 기다려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